자, 이렇게 해서 인증서가 또 SSL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지만 굉장히 오묘하고 재밌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면서 꽤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뭐 암호화 기법이라든지 또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통신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좋은 계기가 됐었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할건 뭐냐면, 우리가 인증서, 또 SSL이라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이제 해야 될 거는 이론을 갖췄으니까 이제 실무를 해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인증서를 구입하고 그 인증서를 어떻게 서버에 세팅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CA, 인증기간이란 뜻이죠. 자, 인증기간을 통해서 인증서를 구입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죠. 자,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여기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위키피디아, 아주 위대한 서비스죠. 자, 위키피디아에 이 사람들이 모아놓은 인증기관, 또 인증서들의 종류, 요런 것들을 요렇게 이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가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증서를 구입할 때 어느 업체에서 어떤 인증서를 구입할 것인가를 여기 있는 요 테이블을 참조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증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별로 얼마나 더 타이트하게 뭐랄까요, 신뢰도를 체크하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용할 거는 가장 저렴한 가격의 인증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것만 해도 사실 이 암호화라든지 뭐 어떤 도메인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는 없지만 이것보다 더 고가의 인증서들은 몇몇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그 인증서를 신청한 업체나 조직이 정말로 그 조직인지 신뢰할 수 있는 건지를 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옵션과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것이 더 고가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브라우저에 그 인증서를 사용했을 때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 화려하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믿을 만한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은행이라든지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더 고가의 인증서를 신뢰하겠지만 말 그대로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 작은 업체나 또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무료 인증서를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있는 표를 보는 법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있는 이 Certificate Authority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건 이제 인증 기관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CA Cert, 뭐 Commodore,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요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CA Cert라고 하는 것은 이 무료 인증서를 제공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뭐몇 개의 도메인에 대한 인증서를 한번 구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첫 번째 컬요세 번째 컬럼이고요. 그리고 그 도메인에 대한 몇 개의 서브 도메인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요. 요첫 번째에 있는 CA Cert 같은 경우는 Unlimited라고 되어 있죠. 예, 제한 없이 사용을 할수 있는데 놀랍게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브라우저에 기본적으로 이 CA Cert라고 하는 이 인증 기관에 대한 이 인증, 이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인증 기관 리스트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인증 기관 CA Cert를 사용을 한다면 아주 자유롭게 이 모든 인증 기능을 풀리 사용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브라우저에서는 이 인증서는 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가 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증 기간은 실제 실서버에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실서버보다는 뭐 개발 서버나 또는 이 사용자들에게 아, 요 사이트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고지해서 그 사용자들이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면 써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뭐 가격들이 굉장히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타컴이라고 하는 이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가 있습니다. 스타 SSL 프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도메인은 한 개의 도메인을 지원하고 서브 도메인도 하나만 지원하는 약간 제한된 형태의 인증서라고 할수 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의 서비스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인증서는 비용이 들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yes, yes, ye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대부분의 브라우저에 루트 인증기관,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기관으로 이 스타컴이 등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걸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비용 없이도 인증서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스타컴에서 제공하는 이 스타 SSL이라고 하는 인증서를 사용해서 이 SSL을 구현을 할 겁니다. 자, 이 스타컴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스라엘의 기업이고요.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제공을 하고요. 인증서 구입에 부담 있는 개인이나 작은 사용자라면 만족할 만한 보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제가 써놨죠. 그리고 이 인증서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이 웹서버 인증서를 제공을 하고요. 이 클라이언트와 메일 인증서라고 하는 형태의 이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128, 256비트 암호화를 제공하고 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1년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자, 인증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할게요. 링크를. 자, 이렇게 생긴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인증서를 구입하기 위한 이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imaging.net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이 인증기관에 등록하는 절차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신의 도메인을 가지고 이 제가 하는 것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